자 여러분, 제가 맨날 맛있는 것만 먹었잖아요. 벌칙으로 말이 안 나오네. 좀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것 같은데 방생을 하는 게 어떨까요? 보시다시피, 아니 처음 보시겠지만은 개불이에요. 새로우신 분이에요.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성북구 군소라고 합니다. 오늘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안타깝게도 이런 거를 먹게 됐어요. 아무튼간에 설명을 좀 할게요. 아무튼 잠깐만. 보통 개불이 요만하잖아요. 얘도 앞뒤가 있어요. 살짝 까슬까슬한데 여기가 아마 똥꼬 항문. 좀 선정적이에요. 오우 물줄기가 굵네요. 이렇게 보통은 이제 요런 사이즈인데 잠깐만 이거 아 개불을 두 손 잠깐만 얘는 이게 개불을 이거 이거는 위에요. 무게 한번 달아보고 싶은데 미친 세상에 1.3 무려 1300g짜리 개불. 와 이거 개불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아 오줌 싸는 것 같은데 아 이상한 생각인데 아 이거 어떻게 죽이냐 이거 아 근데 자를게요 그냥. 아 진짜 아 이거 나 진짜 싫다 이거. 너무 징그럽다 이 진짜. 아 진짜 털이 없어. 오 살아있어요? 모르겠어요. 생명이 붙어있는 건지 이거 이렇게 쭉 긁어내면 되는 거죠?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오 잘한다 잘한다 몰랐네. 오늘 되더라고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. 하나 더 해야 돼요? 승거는 이거 저거... 진짜 피 난리 날 것 같은데 그 조그만 게 이 정도면 얘가 한 명이 약간 심신이 미약해서 탈수행을 못해요. 아 그렇다고 치고 자 이게 개불이에요. 아 잠시만요. 잠깐만요 지금 뭐야? 잠시만요. 개불이 또 엄청 커가지고 끝에도 엄청 억세가지고 무조건 잘라야 될 것 같거든요. 맞아. 아 잠시만요. 미안해. 어?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. 오호. 아. 짜장면이네요. 아까는 짬뽕이었는데 살다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첫 방송인데 왜 이런 거 나한테 시키는 거야? 이런 거 자바리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너 뭐야? 항상 나쁜 건 나 시키니까 이게 벌 받는 거야. 가장 안 좋은 거 지금. 오야. 저는 죄가 없어요. 뭘 네가 죄가 없어? 이거 개 맛있겠다. 이거 한번 먹어봐. 이따가 먹으라고 시킬 거래요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왜지 이런 영상 기획 누가 하는 거예요? 딱딱하고 크고 약간 검고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는데 대장이 계속 나와요. 대장이 상자를 한번 치우고서는 다시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손질할게요. 손질. 자 다시 돌아오셨어요. 네. 개불이 그 해물 중에 따지고 보면은 제일 비싸네요. 그 보통 이제 키로 단위로 팔잖아요. 뭐 1kg 이렇게 파는데 근데 얘는 마리로 팔아요. 보통 이제 한 5마리에서 7마리 정도에서 10,000원. 뭐 7마리 해봤자 한 주먹 안 나오잖아요. 100g당 가격으로 치면은 뭐 해삼 전복 이런 거보다 더 비싸요. 요거는 좀 다른가요? 이거는 가격은 좀 비싼데 이 순살 양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이득이다. 그 대신에 이제 살이 조금 찔게요. 좀 개불 좋아하는 사람들 좀 먹어보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?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, 좋아하는 사람 지금 사무실에 한 명 있을 텐데 네, 통째로 먹는 거는 또 좀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분출되는 곳 같으니까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.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가 또 뭐가 더 있어요 약간 잠깐만 참치 내장이잖아 이거
아 이거 긁으면 안 돼요.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. 아, 맞아 잘라볼게요. 이거를 이쪽은 그걸 먹기가 싫어가지고 순대가 쳐져 있잖아요.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. 한 번만 더 씻어서 올게요. 씻어서 와도 괜찮죠? 씻어서 오겠습니다. 씻어서 올 거예요. 님들이 허락 안 하셔도. 감지 마세요. 이거는 되게 딱딱한 부분이니까 자바리님 드릴게요. 근데 이게 되게 미끄러워서 썰기가 쉽지가 않네요. 근데 또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수산시장에서 파는 개불 같기도 해요. 개불 한 마리 같은데요. 제가 이거 크게 자른 게 요거고 요거는 그냥 적당하게 자른 건데 가성비로는 이게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. 심지어 반도 안 살았어 지금. 하나 더 있고 제 건 아닌 거 여기 또 있거든요. 한참 넘은 것 같은데요. 일단 다 썰었어요. 마리를 썰었는데 이거는 먹기 싫으니까 좀 옆에다가 치워두고 일반 개불부터 먼저 먹어볼게요. 이거 일반 개불, 우리가 수산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개불. 네, 그 전에 이제 색깔이 지금 되게 다른데 얘는 완전 핑크고 얘는 좀 꺼뭇꺼뭇하잖아요. 마탱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이딴 비주얼에서 단 맛이 나올까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건데 이게 씹다 보면 굉장히 달아요. 큰 것도 좀 드셔보시죠. 제가 썰지만 않았더라도 이게 징그러워 보진 않는데 이것도 한번 그래도 먹어볼게요. 이거 좀 짤 것 같으니까 소금에 떨어서 약간 더 딱딱한 것 같은데요. 소리가 딱딱이라기보다는 좀 질겨요. 막 네. 그렇게 못 먹을 정도로 찡인 건 아니고 여기 조금 더 딱딱하고 좀 굵거든요. 되게 굵어요. 보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을 묻어야겠다. 약간 질긴 개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빨리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. 진짜 잘하시는 분이 또 있잖아요. 저희 이걸 가장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한번 모시러 가보도록 합시다. 네. 맛있으신가요? 더 맛있는 게 있어요. 잠깐 먹어. 이거는 진짜 쉽게 보기가 어려워. 진짜로 이거. 아, 쉽게 보기 어렵겠지. 아니 너 왜 안 하지? 일로 와. 저 오늘 촬영. 진짜 이 개불이야? 어우 야 얘 이거 봐봐. 이거. 아 이거 진짜 아니사 키스야. 색깔이 뭐 이렇게 달라. 아 네. 맛 괜찮아요? 일반 개불은 좀 약간 식감이 아그작아그작하잖아. 네. 이건 약간 그 겉에 그 점액질이 굉장히 강한데? 어우. 야 이거 여기는 안 나와? 네, 거기 입이에요. 비빔밥은 괜찮으시겠어요? 밥만 한번 먹어. 밥이야 뭐. 개불 향이 충만하신가요? 어 개불 퍼진 거 봐. 자 따뜻한 개불 따불, 비빔밥. 따불 비빔밥. 밥이 따뜻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맛이 괜찮아요, 진짜. 혹시 술 드세요? 적당히 홀짝만 거리다가 지친 속을 달래주고. 네. 네 여러분 오늘은 좀 특이한 개불을 가지고 이제 그냥 썰어도 보고 이제 비빔밥도 해보고 이랬는데 횟집 가서 드시고요. 다음에 좀 재밌는 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.
강원도에서 올라온 그 괴물인데 활동만 하는 거? 아 여기 있어요. 아이 뭐야.